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소개드릴 자료는요, OSBC에서 준비 중인 오심스 버전 2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OSBC에 조인한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먼저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최근에 GS 리테일에서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맡았고요. 그전에는 KT에서 한 8년 동안 GIS 플랫폼, 그러니까 뭐 했을까 싶은데요, KT의 원내비, 그거를 이제 전부 외주에서 내부 개발로 바꾸는 작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에서는 서비스 테크놀로지 센터라는 걸 맡았었는데요, NC소프트는 게임을 하는 회사인데 게임 말고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IT 관련된 부분들이, 사용자들 계정 뭐 등등등 그런 쪽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서를 맡았었는데요. 뭐 그전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연식이 되다 보니 당연히 여러 경험들을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메소프트라는 데서 한 8년 동안 거기서 연구소장을 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은 R&D팀, 개발, 연구개발팀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 소개에 디벨로퍼라고 해놨잖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저는 그렇게 불려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도 개발 좋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으니까 내년이 되면 제가 경험이 40년이 되겠네요. 어쨌거나 지금도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제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가장 아랫단계부터 굉장히 큰 대형 서비스까지 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했던 것들을 오심스 V2에 녹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인해가지고 제일 궁금했던 왜 이걸 만들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필요하지? 근데요, 오늘 세션들 대부분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오픈소스의 검증 도구, 뭐 나왔던 걸로 포사이즈도 있었고 뭐 클래리티도 있고 이런 거 사용하기가 사실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뭐 당연히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영문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더 특히 그렇겠죠. 그리고 특이한 게, 저도 대기업 생활을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해봤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에서 워크플로우를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다른 공간에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개발을 관리하는 PM들, 관리자들은 또 다른 공간에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워크플로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저렇게 흘러가는데, 다를 수밖에 없죠. 독특하기도 하고 그 회사의 특성에 맞는 쪽으로 만드는 게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 주요 요구사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뿐인가요? 그리고 회사마다 허용하는 라이선스에 혹은 우리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하는 취약점에 대한 기준도 다릅니다. 그걸 이제 정책으로 만들고 그 정책이 반영되면 참 좋겠다. 뭐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들 수 있으니까 쉽게 편집이 가능해야 되겠고 이해도 쉬워야 되겠고요. 이거 이외에 최근에 나왔던 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였죠. 아까도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만 로그4j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게 썼지? 라고 했을 때 되게 당황하죠.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결국은 개발자들한테 혹은 협력업체한테 이거 썼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사항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SBAM 관련돼서는 뭐 이거는 뭐 계속 오늘 얘기가 됐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추세가 그렇고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강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런 제품이 없었냐? 있습니다. 이미. 오늘 세션에서 나왔듯이 오심스 V1이 실제로 그런 목적 하에 만들어졌던 첫 번째 버전입니다.
화면은 아까 어떤 분의 자리에서도 잠깐 넘어갔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이게 국내에서는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UI를 가지고 있는 충분히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적을 그래서 정리해봤죠. 그랬더니만 아까 했던 요구사항들 대부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오픈소스 관리도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 뭐 되는 것 같고요. 불필요한 과정도 좀 단순화하고 뭐 그것도 되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자산이나 인력 등하고도 연동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회사의 입장에서요. 관리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시보드. 당연히 저것도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이슈가 발생하면 다행히 관리가 되고 있으니 빠르게 대응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요, 분명히 더 원합니다. 왜 V1이고 V2고 윈도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잖아요. 뭐 1년이 멀다 하고 애플에서도 새로운 버전을 내놓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원하니까요. 새로운 거를. 새로운 거를 원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정리해드렸던 그런 요구사항 중에서 아직은 덜 돼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원할까? 이것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화면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복잡하다는 게 이건 주관적이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많은 기능을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원하는 기능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원하는 기능만 골라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당연히 요구사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S방 많이 나왔던 얘기죠. 뭐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인 SPDX나 사이클론 DX가 생각만큼 아주 심플한 포맷은 아니에요. 뭐 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규격들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할 때 지금 지원하고 있는 툴들은 모든 포맷이 아니라 원 오브 뎀 그중에 하나 두 개를 지원하면서 우리 다 해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제품이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아울러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서드파티 업체가 제공한 SBAM을 내가 읽어서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이 다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다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뭐 이것도 오늘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뭐 굉장히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널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게 꼭 우리가 우리 제품을 해외에 공급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요즘은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잡을 진행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 버전은 필요한 거죠. 영문만 그러겠어요? 뭐 당연히 일어도 제공해야 될 거고 필요하면 중국어 버전, 뭐 유럽 스페인어 버전 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쉽게 하면 좋겠다가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라고 보자면요. 리셀러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도입하는 회사 입장에는 약간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일단은 설치가 쉬우면 좋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설치가 복잡해질수록 관리 비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 입장에선 관리 비용이라는 건 무시 못할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고요. 리셀러의 경우는 특히 그렇죠. 이게 다른 쪽에서 만든 제품을 사서 다른 쪽에 팔고 있는데 그걸 설치하기 쉽지 않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뭐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거를 해결하는 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스캔 솔루션. 이게 오늘 소개됐던 뭐 포사이드나 뭐 클래리티나 스닉 등도 있지만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더 좋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선 그걸 쓰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 그럼 다 고쳐가지고 이거 다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걸 쉽게 설정하고 쉽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마지막 거는 흔히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강조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워크플로우를 넣고 빼거나 아니면 프리디파인 된 거를 설정하면 좋겠다. 뭐 굉장히 필요한 기능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요즘 대부분 이제 뭐 지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해결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개념적으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이 제품을 도입하면 우리 회사하고 잘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이든 업무 환경의 인티그레이션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건 아주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심스 V2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첫 번째 화면은요, 오심스는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아우르는가라는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노란색 박스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심스는 어떠한 것들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캔할 대상들이죠. 그게 소스 파일인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클래리티를 통한 것처럼 바이너리일 수도 있고요. 오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서드파티 SBAM. 왜냐하면 큰 업체일수록 다른, 그러니까 납품받은 업체의 SBAM을 받아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오픈소스 패키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심스 V2가 아우르고 있는 그러니까 스코프죠. 어떤 것들을 관리하는가에 대한 것. 두 번째 있는 노란 박스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뭐 버전 1에서도 제공했던 겁니다만 그걸 좀 더 단순화하거나 아까처럼 커스터마이저블 하게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이거는 뭐 뻔한 겁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스캔하고 검토하고 조치한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필요한 SBAM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필요한 거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한 게 다가 아니라 필요한 노티스를 필요한 데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도 해결을 하고 그거 이외에 필요하다면 어딘가에 제출해야 될 또 병합한 SBAM, 병합이 된 SBAM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밑에 보면 그래서 각각의 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에서부터 그걸 가져올 수 있는가 혹은 무엇이랑 관련 있는가를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 여기서 이 소스는 코딩이라는 소스가 아니라 어떤 원천이냐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스 코드든 바이너리든 이것들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형 회사들은 당연히 넥서스를 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스를 무조건 기세 공개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여올 때 허가되지 않은 것들을 막을 테니까요. 제가 했던 대부분 큰 회사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기술 많이 쓰지만 여전히 SVN도 많이 쓰고 있을 것이고요. 뭐 프리즘 같은 것 이거 다 지원할 것이고요. 당연히 매니지먼트에서 아까 얘기했던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는 중요한 부분이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플로우를 어떤 것들과 통합할 것이냐, 뭐 지라 이런 것들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워크플로우 과정에 중요한 게 노티피케이션인데 그걸 이제 이메일이나 뭐 SMS나 아니면 기타 다양한 메신저들, 뭐 슬랙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많겠죠. 이런 것들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매니징하고 있는 오심스 V2가 그런 것들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세싱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심스 V2에서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보안 문제를 잠깐 보안 침해 관련된 문제를 얘기 드렸습니다. 로고 포제이 같은 거. 근데 그거는 막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떠들썩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찾아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CV vulnerability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발생하면은 어딘가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을 때 누가 나왔네?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검색해 봐야지가 아니라 저희 시스템이 알아서 검출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있다가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좀 이상한 용어가 하나 나왔죠. 레트로 스캔이라고. 저희가 만든 용어, 이미 있는 용어입니다만 저희는 저걸 좀 쓰고 싶어요. 밑에 이제 커다랗게
약간 어색하게 파란색이 돼 있는 저게 뭐냐면, 자, 나왔어. 그래. 특정한 문제가 볼러널티가 나왔는데, 보안 취약점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전부 다 스캔을 새로 돌려야 돼? 아닌 거죠. 스캔을 돌리지 않고, 저희가 이미 오심스가 예전에 스캔해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만 검증하더라도 저걸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레트로라는 게 이제 과거의 옛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캔할 테니, 따로 스캔을 돌리지 않아도 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아까 중간에서 보여드렸지 여러 시스템들과 이제 연동을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메시지로 얼라시 갈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 대시보드에도 나와야죠. 누군가 로그인을 했는데 그게 관리자가 되든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가 되든 화면에 대시보드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은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뭐 리미데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행, 팔로우업을 하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될 겁니다. 글로 쓰니까 좀 이렇습니다. 아까 그림은 그런데. 그래서 추가되는 기능들로 보자면 뭐 좀 강력한 CV 모니터링, 그 다음에 다양한 S-BAN 포맷 지원, 다양한 코드 저장소 지원, 이슈 트래킹과 연동, 알림 지원, 언어 지원, 쉬운 룰베이스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오심스 V2에서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목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실제 동작하는. 지금 오심스는 지금 베타 정도까지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 동작 화면에서 일부분을 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실제로는 어떤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대시보드 화면의 하나의 위젯입니다. 현재 뭐 이렇게 좀 이제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숫자는 저기 자세하게 보진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저 밑에 지금은 이게 PDF 버전이라 가지고 이제 아니지만 저희가 초록색이 비코는 깜빡깜빡거립니다. 평소에는 초록색으로. 근데 아까 얘기 설명드렸죠. 백그라운드에서 CV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그 상황이 발생하면 저 부분이 빨간색 비콘으로 바뀌어서 깜빡거리고 새로운 버튼이 나옵니다. 누르라고. 그럼 누르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보여지고 그 프로젝트를 가보면 내가 어떤 보안 취약점 때문에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듈들을 수정하거나 뭐 고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뭐 SMS나 이메일 같은 것도 알림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CV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S-BAM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이제 개발 중이라 가지고 좀 더 이쁘고 그런 화면을 못 가져왔고요. 일단 제가 JSON으로 이제 출력된 S-BAM의 일부분을 저기 보면 글로 설명했죠. 좀 약간 그렇습니다만 개발 중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S-BAM 항목 중에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has extracted licensed info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그거를 항목을 삭제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항목이 삭제된 JSON이 보입니다. 이거 뭐 에디터로 그냥 이렇게 삭제해서 보여준 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이런 항목들을 선택해서 우리는 넣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화면이 제가 이쁘게는 잘 못해가지고 이쁘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JSON으로 하는 걸 좀 갖고 왔는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S-BAM의 항목 선택을 가능하다. 이 얘기는 크게 확대를 하면 다양한 S-BAM을 출력한 회사의 제품들 혹은 그러한 S-BAM들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레포팅할 때 필요한 항목들을 골라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오심스 V1 때도 있었지만 V2가 되면서 아까 편하게 설정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아까도 있었지만 회사마다 어떤 제품이 들어가면 우리는 뭐 다섯 레벨이에요. 우리는 세 개의 레벨이에요. 등인데 이 제품을 오심스 V2는 그거를 컨피규러블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넣고 빼고, 그러니까 맨 위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이거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not approved, do not approve. 밑에는 이 정도는 돼라고 하는 레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한 정책을 추가나 삭제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럼 추가 삭제만 하면 모든 게 다 돼? 저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빠졌습니다. 뭐냐면 이 라이선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선스를 저러한 위에 만들어진 정책에 맞추어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는 화면에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GPL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는 소스를 오픈하면 안 돼. 우리 회사 정책은. 그러면 우리 회사 정책에 소스를 오픈하면 안 돼? This approval이죠.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레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기 커다랗게 동그라미 친 뭐 1, 2, 3, 4, 5가 오른쪽 아래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에서 요 위에 있는 이 설정에 있는 요 숫자 값을 이제 설정하게 되면 요 부분이 해당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워크플로우가 흐르는 도중에, 그러니까 뭐 검증 시작해서 돌고 뭐 처음에 검토할 때든 나중에 검토할 때든 그런 검토를 할 때 그게 해결이 되게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큰 기업에서 중요한 거라고 보이고요. 뭐 작은 기업이라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 회사는 자산의 중요도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자산의 여러 가지 레벨이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 것. 그런 레벨에 따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이 표가 뭐 똑같이 하이로우 뭐 하이로우 곱하기 하이로우는 뭐 이거 뭐야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임포턴트 레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로우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로우일 때는 이거의 어떤 취약점이 뭐 하이나 하이스트가 되더라도 그냥 우리는 이거 그냥 그저 그렇게 취급할게 라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꾸로 하이스트일 경우에는 야 우리는 미디엄만 돼도 이거 좀 우리 심각하게 보기 시작할 거야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다 돼 있냐? 뭐 아쉽지만 그렇진 않고요. 일단 그 현재 버전은 이제 베타 테스트를 이제 마무리 중이고 저희는 7월 중으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베타 테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후에 저희 세일즈 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베타 테스트가 끝난 다음은 당연히 메인 버전이 릴리즈가 될 겁니다. 그거는 8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갑자기 웬 설명도 없던 익스텐드 피처가 나왔을까?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SBOM 관련된 SBOM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리뷰를 더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익스텐드 기능으로 제공할 예정이고 그거는 4Q 정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뭐 그래서 그러면 그게 없으면 메인 서비스 릴리즈 할 때는 그러니까 V2 출시가 되면 SBOM 기능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제공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SBOM에 대한 처리 기능이 제공될 것이지만 아주 풀 피처는 4쿼터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OSBC는 여러 커스터머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노베이션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